너 내가 이뻐해 줄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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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유사애비님 유사애미를 제게 주십시오. 가짜코 말고 미미짱 내가. 가만 있어봐. 내가 없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자 오늘 이제 방송을 하기로 한 미미짱 첫 방송이에요. 과장 비켜봐 시켜볼 게 있어. 아, 이제 그때부터 가자. 아 첫 방송인데 너무 이렇게 세게들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메인 자리로 보세요. 오늘 또 이 트위치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님들을 하나둘씩 초대를 할 생각이에요. 우리 집은? 본 조교가 따르는 대로 하지 않을 시 악성 조교 기분별 조교 부린다. 알겠습니까? 대답은 악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크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은별이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선생님 데리고 올 거예요. 아 이분은 천안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불러서 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아 어서 오세요. 아 이렇게 또 선생님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참 내가 힘들었단 말이지. 아이고 오늘 1교시 수업을 맡아서 해주실 다음입니다. 명당선배. 본 조교가 잘 따를 시엔 끝나지만은 잘 말을 들으시지 않으시니 몇 교시에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교시 자 우리 미미짱을 전문 서터리머로 만들기 위한 수철한 밤내연갱의 첫 번째 과외 시간이 시작되겠어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미미짱을 정말 미미껑디로 만들기 위한 잠깐만 어허 미미짱 어허 미미짱 그렇게 수줍어하며 서터리머를 할 수 없어요. 뭐... 아니야 처음부터 이런 거 하면 나 나중에 뭐 할 건데 너. 어허 미미짱 공주의 자질은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공주의 자질을 위해서 선생님 몇 가지 물어볼 준비가 왔어요. 선생님 네. 그 발음 좀 주의해주세요. 공주의 다른 단어로 하죠. 자격이라고 하죠. 공주의 자격을 위해 선생님이 몇 가지 선물을 준비하세요. 공주에게 달려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선생님이 먼저 선물을 준비해줄게요. 이것은 나중에 미미 공주가 전문 서터리머가 되면 사용하도록 해요. 일단 연습용 무술봉을 준비해두도록 하겠어요. 자 미미 공주 자 어서 들도록 해요. 어허 미미공주? 공주는 째려보지 않아요.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문이 필요하죠. 선생님 오늘 주문을 가르쳐주기 위해 왔습니다. 아 얘네 기웃잖아 지금.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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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 야, 야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미미공주? 자 미미공주님께서는 오늘 아주 품격 높은 교육 수업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 과외를 맡아주신 갸릴라 블링 갸리링 갸리링 갸롱 갸롱 양갱 선생님께서는 정말 해외의 왕국에서도 내로라 하는 과외 선생님이지. 오늘 좋은 교육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 아주 오기 힘들었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만. 공주 요술봉을 들어요. 자 공주 만약에 10,000원 돈이가 터졌어요? 자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어허 공주 때려보지 않아요? 제가 그럼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따라해보세요. 루루룽 박예수님 감사합니다. 미미공주 뿅뿅. 자 따라해볼까요? 만원의 이지스네. 이건 아주 약한 거예요 미미공주. 공주님 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공주 만원이 땅 파면 나오나요? 어서 다기뮤님한테 감사한 표시를 해볼까요? 다기뮤님 만원은 감사합니다. 그 버튼 누르면서 시작 뿅뿅 뿅뿅이요. 아야 이거 왜 나오는데? 아 다크 씨. 어허 공주? 공주 품위를 잃지 말아야죠. 다기뮤님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기뮤님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뿅뿅.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공주 나에게 부러뜨리지 않아요. 다시 끼어서. 공주님 머리카락에 비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공주님. 미미공주 많이 발전했어. 자, 다음 조금 더 큰 돈해가 터졌다 칩시다. 5만원 돈해가 터졌어요. 그럼 조금 놀라줘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큰 돈해를 하셨잖아요. 손으로 입을 가려줍니다. 퍼즈냥이님 5만원 원 감사합니다, 미미짱! 이렇게 가실게요. 입을 가리시고 숨 들이키세요.
공주 죄송한데 공주! 잠깐만 공주. 인공 호흡기를 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몰입이 잘못됐다. 아 나 얼굴 진짜 빨갛다. 선생님 제가 잠깐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놀라기부터입니다. 자 공주 자신을 내려놓으면 조금 편할 거예요. 아 못 내려놓겠어. 힘 커지면서 숨어 들이시면 돼요. 시작. 아 그래요 좋아요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닉네임을 불러드리고 바지냥이님. 야 어떡하냐 치지마 나누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미친놈들아 니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이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파즈냥이님 5만원 후원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미미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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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이번엔 제일 크게 터졌던 이 돈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럴 때는 깜짝 놀란 리액션과 함께 아씨 하지마 이자 제발 또 배상하는 듯이 딤딤 회장님 미미 공주는 곧 딤딤 회장님과 함께 핑크 공주로 날아갈 거예요. 진짜 못하겠어 이준아. 좀 어려우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추천해드릴까요? 이 버전은 사실 조금 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서정적인 방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 선생님 조금 열정이 과했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 고마워. 이렇게 수줍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케이 다 시작! 돈 썼다! 100만 원 고마워. 으아! 본 선생님 만족해요. 이것은 당신을 축복하고 있는 백성들의 수많은 박수 소리와 갈채입니다. 우리 신임 남캠 미미공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료 방송인으로서 함께 잘 지내봐요 미미공듀.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전 이만 다음 선생님 또 불러보도록 하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전례 없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께 사랑받는 스트리머인 원우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군대 선임을 네. 방송을 가려서 두게 됐는데 어떤 기분인지. 오늘은 제가 선생님인 입장이잖아요. 민수형 방송도 합니까? 해야지. 오늘 겁먹지 말고 선생님으로서 남자 캠 스트리머의 길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앉아 보시고. 예. 이렇게 만 원이 오는 경우에는 보통 뭘 하나요? 아 또 방기대장 갱갱이님 또 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형님. 자 3만 원 터졌다. 감사합니다. 다 그러면은 5만 원 선생님 저는 5만 원도 5만 원이지만 사실 그 딸기 우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대본 숙지가 제대로 안 돼갖고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릴게요. 원호공주는 딸기 우유 먹고 싶다고요. 아이씨 어떻게 딸기 우유 안 선생님을 때리더니 아 진짜 아 따따따 그러면은 5만원 리액션이 조금 더 쉬웠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먼저 하고 딸기우유를 배우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러고 하면 안 돼요 형. 선택하셨잖아요. 선택 안 했어. 이제 아무튼 들어섰잖아요 이 기로에. 링크는 양쪽이 아닙니다. 야, 아니 너한테 아니, 너무 많이 잘못.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형 아니 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고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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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Here we go. 아 나 한 번만 봐요. 아 나 진짜 못하겠어. 그러면은 방금 딸기우 풀 버전 원테이크로 딱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좋게. 원우분들은 딸기우 먹고 싶다고요. 딸기우 먹고 싶어요. 딸기우 아니면 죽어버릴 거야. 미미 공주는
네, 그래 이제 가. 끝났어. 이거 어떻게 그거 하더라? 이거 남한테 보내는 거 있는데 시청자한테? 나 저 채설 다 했어. 나 저 채설 다. 오늘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불러도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유리 선생님한테 스트리밍 강의를 배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 내가 특별히 초빙을 했어요. 머리 이쁘게 정리하고. 그치 그치 그치. 건드리지 마. 지금 어떤 게 문제인가요? 미미짱!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이게 맞냐 씨? 이거? 무슨 컨셉을 잡고 보시고 해요. 뭐 일단 선생님 한번 시범교육 좀 보여주세요.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난 너네들의 최고의 강배가 되어줄 수 있어 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데? 방송은 그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쳐 내 방에서. 근데 애들이 안 근데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미미짱이 하면 극락이 있어. 지금 시청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걸 극락으로 올릴 수 있는 게 공진이 밖에 없습니다. 야, 롤린 하나. 어 그래? 어, 그럼 롤린으로 하겠습니다. 그야 형 진지하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는가 싶다. 맞아. 팡! 됐어. 롤리 롤리 롤린. 롤리 롤리 롤린. 그렇지. 팡! 롤리 롤리 롤린. 팡! 롤리 롤리 롤리. 팡! 위로 다시. 미미짱. 미미짱. 어디 절하고 있는 거야? 공주는 쉽게 무릎 꿇지 않아. 그죠. 일어나. 오케이. 항상 내가 너네에 대한 마음이 얼마큼인지 보여줘야지 안다. 투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오면 일단 기뻐야 해.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거짓말. 이런 거라. 지난 이 방송에서 그거 안 하잖아 지금. 다 줘. 너 다 줘. 엄청 다 줘. 시그니처야. 그러면은 오늘 이거까지 하면은 다른 거 다 스킵하고 넘어가 주겠다 싶은 그런 얘기 있습니까? 화살 뽀뽀? 화살 뽀뽀? 뭐죠 그게? 너 내가 예뻐해 줄게. 그건 무슨 소리야? 이렇고 미미짱의 사랑을 가득 담은 스킵 하고 나 안 돼! 멈춰! 쏘지 마세요. 나는 연구팀 직원입니다. 어쨌든 여성 버전이잖아? 그럼 너는 남자답게 해. 너 내가 예뻐해 줄게. 좋다 야 예뻐해 줄게. 너 내가 예뻐해줄게. 엄마. 오 좋다 좋다. 너 내가 예뻐해줄게. 아 화살 어디 갔어? 화살을 왜 빨리 꽂아? 왜 화살을 땅에 꽂아? 화살을 왜 땅에다 꽂아? 왜 땅에 꽂아? 화살은 상대방을 향해 날아가야지. 너 내가 예뻐해줄게. 야 거동도 화살은 폼을 써도 못 그리고 왜 죽었어? 아 화살까지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 너 내가 예뻐해줄게.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네요. 나네요. 아까 스키데 스키 스키데 도래다케 주요 이유 생겠대.